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아씨. 자, 리코면을 만들 때, 치킨을 쓰지 않을 겁니다. 리코면을 만들 때, 저는 이번에는, 조미료를 이용하고, 조미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만들어본 적이 처음이라. 네. 그러면은 리코면을 할 때 제일 오래 걸리는 거는, 닭가슴살 수비전이에요. 가정에서 하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 수비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조폭 박스. 저는 이제 온도계를 준비했고요. 들어가는 물의 양 같은 경우는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여볼까요? 일단 닭가슴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닭가슴살을 하나 준비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집어서 작은 거. 자, 닭가슴살을 구운 거는 후추가 한번 살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추랑 한 닭가슴살을요. 겉에 넣고요. 끝에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절반 정도 담가주시고, 절반 정도 정도 물에 넣어서 안에 공기를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집에서는 뭐, 냄비 같은 데 넣어서 하시면 되겠죠. 안에 물을 1리터를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도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맞출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근사치에 가지 않을까, 아무 곳에서나 해도. 그리고 그 소비자 하실 때는 꼭 그 이런 식으로 하실 때는, 뭐 기계를 쓰실 때는 그렇지만, 꼭 고기가 물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비드가 가능하고요. 아, 그래야지 고루고루 온도가 같은 겁니다. 수비드가 뭐 당연히 그게 수비드가 가능한 거겠지만. 물을 끓이고 살살 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알기 편하게 저는 살살 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물을 부어가지고 온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온도계를 사실 때 뭐 당연히 도시로 돼 있는 게 많이 사시겠지만, 가끔 화씨나 도시랑 두 개 다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서를 보고 도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괜히 F 뜬다고 이거 못 쓰는 거야 하시지 말고,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화씨랑 그 도시가 계산하기가 되게 귀찮습니다. 그 디지털이 쓰다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도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조정해서 쓰시면 돼요. 설명서 보면 다 적혀져 있습니다. 끓는 물 1리터 350cc 넣었으니까 뭐 이 정도에서 한번 이걸 넣으면은 온도가 내려갈 겁니다. 내려갔죠? 69도. 그래서 뚜껑을 덮습니다.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65도까지 내려갔죠. 1리터에 30을 맞추면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저는 조금 낮으니까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넣어봤습니다. 저 상태에서 정수기 뜨거운 물을 한 100cc 정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67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온도를 맞췄으니까 냉육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끓이는 거는 정말 매우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떡만 사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400 넣고 힘들게 없어가지고 치킨 스톡을 사용하겠습니다. 1분의 1스푼 정도. 제가 끓는 동안 우리 또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을 수 있는 카레라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 물을 100ml에 소금 반스푼, 설탕 간에 반스푼, 손다시 반스푼.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부전시장 가면은 그 천연 MSG라고 해서 팝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는데, 요거 한 스푼, 그 다음에 마늘 한 스푼 해서 잘 섞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끓이겠습니다. 장육수가 완성이 됐죠? 조미료 최고입니다, 조미료. 왜 내가 지금 열심히 스톡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12시간씩 끓여가지고. 아, 그리고 빡빡한 게 식초 2분의 1스푼. 계량컵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넣은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거고, 친구가 만드는 건 조금 다르게 한 번씩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100cc에서 50cc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가 지금 수비된 하고 있고, 백목 입어서 부추, 대파, 마늘기름. 마늘기름을 만들어야 되네. 아, 중간에 잠시 엄마가 와가지고 잠깐 끓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57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한 1시간 정도 지나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드는 안 되죠. 이 수비드 된 거는 빠르게 찬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올리오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올리브유를 한 3큰술 정도 양을 3큰술 정도 되는 양을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보이시나요? 마늘을 한 큰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큰 볶아주겠습니다. 살짝 볶아주고 할게요. 맞습니다. 마늘이 타지 않는데 색깔이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색깔이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매운 냄새만 날아갈 수 있어요. 살짝만 볶아줄게요. 마늘류는 살짝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을 삶으면서 우리 아까 닭가슴살을 사시미처럼 그냥 이렇게 약간 대각으로 썰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파, 고추, 냉동이다. 저번에도 등장했던 한성통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한번 넣어볼게요. 한 숟가락보다 두 숟가락, 저는 그냥 두 숟가락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 숟가락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건 약간 엄마 스타일, 우리 엄마가 아니고 냉동 해야지. 그러면 끓으면 세 숟가락 정도 넣으면 제가 원하는 간이 됐습니다. 스프는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저걸로 스프로 하는 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풀어줬으면 그릇에다 넣은 거. 아까 전에 만든 거. 육수. 한성탕면. 면. 면. 닭가슴살. 지금 개인적으로 대파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서 많이 넣습니다. 그다음에 고추, 계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밋밋해가지고 요즘에는 업장에서는 실고추 같은 걸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리코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정용. 자, 계란 영상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리코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승우 아빠 채널 보고 한 건데 되네요. 아, 맛있습니다. 저는 맛있습니다. 네. 일단 업장용과 뭐 완벽하게 같다고 볼 순 없지만 가장 엄청 좀 최대한 가깝게 가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 리코 라면의 어떤 제가 만든 작은 기준 틀에 불과하니까요. 좋아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더 넣고 뭐 싫어하는 게 있으면 좀 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에서 편하게 즐겨주시길 바라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수비드를 타기가 힘들다 하시면 스테이크를 올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영상은 제가 스테이크는 뭐 유튜브에도 많지만 제가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잠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겠고요. 탐하고도 언젠가는 조금 있다가 다음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 저렇게 힘드시니까 가정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라면 요리 새로운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저한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주사 들어갑니다.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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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고객님. 잘